제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이제 3년 전에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린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이 이제 탄생되었지만 저는 이 전쟁이 끝난 전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책 제목을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이제 펴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내지 않은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북토크를 하면서 이 전쟁이 왜 끝나지 않은 전쟁인지 이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북토크 형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의 본질에 해당되는 최순실 일가의 그 은닉 재산은 외국에 주로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MB 재산과 관련해서 MB가 BBK를 만든 게 99년이기 때문에 MB 재산 관련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MB 재산을 원천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재산 추적과 MB 재산을 추적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고 특히 이런 그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재산들이 대부분 다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해외 교민들의 제보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또 미국 그리고 미국 서부 이번엔 동부 이렇게 제가 북토크를 하면서 교민 여러분들과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출돼 있는 법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고요.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은 그 여세와 분위기를 몰아서 두 번째 단계로 지금까지 모든 부정한 불법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제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고 해외를 돌면서 국민들과 교민들에게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국회의 힘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녹록치 않을 것 같아서 교민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가 이 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 달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북토크를 하는 이유고요. 이것은 지난 겨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더 많이 밝혀내었고 또 그 힘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탄핵시키고 파면시켰고 새로운 촛불 혁명 정부를 만들어낸 그런 국민의 힘으로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도 국민의 힘으로 제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역으로 국민의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최순실 은닉 재산은 단 한 푼도 몰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또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당한 거 비교하면은 뭐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보통 극우 세력들이 많게는 200명 정도가 뭐 그렇게 저를 공격한 적도 있고요. 보통 뭐 지금 국내에서 지금 34번 이번 뉴욕이 이제 35번째 북토크쇼인데요. 국내에서 할 때마다 그분들 항상 나타나십니다. 독일에서도 나타나셨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정재산을 조사하고 몰수하자는 이것은 진보나 보수 차원을 넘어선 문제고 또 특정 정당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이번에 문재인 촛불 정부에서는 과거에 부정한 은닉 재산을 꼭 찾아서 국고로 환수를 하자라는 것에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요. 20대 중반에 그냥 배낭 하나 들고서 유학을 힘들게 유학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30년 후에 국회 여당 사선 의원에 대해서 그 힘들었던 그 유혹을 다시 이제 찾으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제 미 동부 쪽은 과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숨은 재산이 미 동부 쪽으로 지금 흘러 들어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도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추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과거 7, 80년대 미국으로 흘러들어온 그런 부정한 재산을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검찰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교민들이 알고 계신 정보나 제보를 통해서 특별법 통과 후에 미국으로 흘러들어온 은닉 재산을 잘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든 다 와서 토크쇼에 참가하시죠? 그렇죠. 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고 심지어 뭐 저희 뉴욕 오는 걸 반대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참여하셔서 저희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 얘기는 뭐 문재인 정부를 지지 호소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든 진보든 모두 힘을 합쳐서 과거의 부정한 재산을 찾고 국고로 환수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고 단지 행사장에 들어오셔서 방해를 하시면은 그건 좀 곤란한 것이고요. 제 얘기를 경청하시고 또 의문점이 있거나 뭐 본인의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또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실 수 있으니까 방해만 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정의로 대한민국! 대한민국!